오늘은 튼튼한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서해안 지역부터 비가 시작이 되고 있고요, 점차 광주 전남 전 지역으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는 시간당 3 0에서5 0 m m 안팎의 매우 강하고 또 많은 비가 예상되니까요,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부터 차차 그치겠고요, 예상 강수량은 5 0에서1 0 0 많이 오는 곳은 1 5 0 m m 가 넘겠습니다. 전남 해안 지역은 저녁부터 바람도 강해지겠습니다.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들이 있겠는데요. 해안 지역은 강풍 특보가 내려질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다소 주춤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광주가 25도, 장성 23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최대 3도 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이 여수 26도, 보성 28도로 어제보다 1에서 6도 가량 낮겠습니다. 목포에나 최고 기온 27도, 영암 29도, 해남과 완도 28도로 그래도 평년 기온보다는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도서지역은 25도에서 27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오전에도 다소 높겠지만 저녁에는 최고 4미터까지 더 높아지겠고 바람도 강해지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비가 잠시 그쳤다가 토요일 아침에 다시 내리는 곳들이 있겠고요. 오후에도 내륙 지역은 소나기 소식 나와 있습니다. 장마가 시작된 만큼 당분간은 우산 챙겨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